자세가 다르지. 아무렇게나 대충 잡고 이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팔 먼저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드립을 하고 항상 팔 벌리지 말고 더 밑으로 잡으려고 항상 애쓰고 다리 하나는 인형 잡고 했을 때는 항상 다리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 내 자세 잡기가 편합니다. 다리 중심은 벌써 살짝 뒤꿈치 있다고 생각하시고 요렇게 뒤로 그냥 걸어가는 연습. 대신 내 엉덩이까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. 가슴 펴고 가슴 붙여놓고 내가 배가 붙어있으면 나중에 다시 튀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. 뒤꿈치로 가서 가다가 숨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간은 살짝 가슴만 붙고 이 공간은 살짝 있어야 된다는 거. 왼쪽 팔을 감싸더라도 이렇게 죽어도 되지만 이 오른팔은 이렇게 같이 죽어서 잡는 게 아니고 항상 살짝 굴려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여기서 죽으면은 같이 상대방이랑 똑같은 자세가 되기 때문에 항상 한 팔 더 살짝 더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몸이 끼는 게 아니고 내 어깨만 살짝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립을 잡으면 됩니다. 이렇게 한쪽은 죽이고 한쪽은 살리고 이렇게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손을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. 이 손을 절대 놓으면 나중에 연결될 기술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잡아놓고 내가 항상 이 그립은 계속 끝까지 잡아놓고 마지막 세 번째 그냥 잡는 것까지 이게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. 팔 잡고 자, 두 번째 들어가면서 내 중심 뒤로 마지막 세 번째 내 아랫배 같이 튕겨주면서 넘기기.